비싼 외국 여행 대신 도심 근처 가까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에코 휴가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 자연 휴양림, 길금이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매트를 들고 숲속으로 들어선 피서객들. 바람 좋은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산림치유사의 말을 따라 지친 심신을 달랩니다. 좋은 에너지가 내 몸을 목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문 숲 해설과 산중 명상을 즐길 수 있는 휴양림 속 일명 치유의 숲입니다. 최근 에코 휴가가 인기를 끌면서 작년 한 해에만 4만 6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초록색을 보니까 눈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17개 동 42개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8월 중순까지는 이미 예약이 다차 있어요. 자연 계곡이 빼어난 또 다른 휴양림. 이곳은 지형적으로 계곡이 넓게 발달해 이렇게 물놀이를 하기에 가장 좋은 휴양림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계곡 바로 옆에 캠핑장과 족욕장 등 각종 편의시설도 마련돼 있어 유명 휴양지 남부럽지 않습니다. 좋은 데를 다 챙겨봤지만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저렴한 돈으로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데가 여기예요. 보름 쉬는 동안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저렴한 비용에 자연 속 휴식을 원하는 피서객들이 늘면서 전국 160여 개 자연 휴양림은 다음 달 중순까지 객실 90%가 예약이 끝난 상황. 단순히 둘러보는 휴양림에서 벗어나 족욕과 명상 등 산속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까지 더해지면서 자연 휴양림이 에코 휴가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길금입니다.